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내 감사의 자께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외적인 자화상과 내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자화상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고 내적인 자화상은 자기 속사람을 상상 속에서 살펴보는 현상입니다.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특히 내적인 자화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경은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자아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화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지 환경에서도 밝히 적극적이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화상과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삶의 행동과 자화상은 외적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덮어쓰고 사는 물질적 자화상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깊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자화상은 외적인 자화상은 감각적인 존재를 지배하지만 내적인 자화상은 삶을 지배합니다. 눈에 안 보이며 생각에 떠오르는 자기의 내적인 모습이 자기 삶의 최후의 조종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리이까?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 양을 치며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위축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은 즉 안 보이는 세계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적 세계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적인 영입니다. 성령 4차원이 행동하는 것을 3차원적 물질 세계는 알 수도 없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삼나이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자세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기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아가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자신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을 꿈꿔야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셀프토크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셀프토크란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셀프토크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신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는 온갖 부정적인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진 좋은 셀프톡은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으면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모두 다 십자가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심으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와 사랑을 하는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를 여인으로 생각하고 솔로몬 남자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외모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기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피부색이 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녀를 향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아야 나의 이쁜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떤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시편 100편 3편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물이 입업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내가 존경하고 그대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을 본받으면 그분의 자화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라미 여인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 죄도 내가 맡고 더러움도 내가 맡고 질병도 내가 맡고 저주도 내가 맡고 지옥도 내가 맡을 테니 내 사랑 너들은 내 품에 안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그동안에 일 좀 한다고 동서로 너무 뛰어다니고 주님과의 교통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번에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마음의 공허와 좌절과 절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김에 이번 주일도 쉬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쉬겠다.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당회장을 모시고 열심으로 선교하여 온 세계 각지에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덕분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뗀 것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아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성령의 외침을 할 때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내버려 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 사랑에 크고 감당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버림받아야 될 그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공짜로 사랑을 주셔서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더 씻어주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어서 모두 더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만들어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 뚜렷이 체험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변화의 역사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떠날 수 없이 같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육체의 자화상을 따라서 사는데 자기 육체가 잘못 생겼다면 잘못 생긴 대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속 사람을 따라 영적인 자화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꿈꾸고 믿으면 영적인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자화상을 살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약물의 목자나 되지 무슨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었냐 생각했습니다. 요아시 자기를 못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변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두 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오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지시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같이 못난 인생을 인마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종으로서 일하겠습니다.